모두 다 만류했던 길이지만 아버지를 위해 승부수를 띄운 아들. 야심찬 이벤트도 준비 중입니다. 왜요? 오 마이 갓. 왜요? 거기 적성명인의 명으로 돼 있어. 어디? 적성명. 왜 찍어요? 아버지의 책방이 문을 연 지 올해로 40년. 이를 기념하며 새 출발을 다짐하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뭐 40주년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그런 거를 빌미로 이렇게 주변의 이 지역 분들한테 조금 시간 되시면은 놀러 오시라고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거리여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 공연이 있어서. 예.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예. 지역 주민도 즐겨 찾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이전에도 작은 공연을 선보였던 승준 씨. 이번에는 40주년 기념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조금 더 큰 행사를 준비 중인데요. 아버지를 이어 헌책방을 지키는 승준 씨의 사연은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도 유명합니다. 마술 사람들 또 초청을 해서 섭외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하지? 이랬는데 뭐 아버지 뜻 이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하니까 사실 저보다는 나이가 있으신데도 되게 대단하시구나 생각도 들고 아,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기특하다? 네. 지금 이건 마감을 하지 않은 상태고 여기 입면을 보시면은 이건 일부 살짝 마감을 했고 여기 훨씬 이쁘네요. 정면포. 아버지만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이벤트.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죠? 예. 그걸. 바로 새 간판인데요. 아버지 몰래 준비 중인 깜짝 선물입니다. 그렇게 어떤 한 책방을 한 분야를 40년 동안 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지켜오신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드님이 아버님한테 현판을 선물한다고 말을 해와가지고 참 흔쾌히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멋지게 선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좀 하자.